6개월 전에 1톤 윙바디 영업면허 달려있던 차를 통째로 구매를 하셨던 분인데 적성이 안 맞으셔서 정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다시 재매입을 했습니다. 연식이랑 주행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차가 저렴합니다. 저렴한 금액으로 시작을 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연락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부장님 어디 가세요? 자 여러분, 자 지금 경기도 이천을 갑니다. 자 오늘 토요일인데 차량을 판매하실 분이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요렇게 토요일 아침 나왔습니다. 자 이천은 왜 가냐면 6개월 전에 1톤 윙바디 영업면허 달려있던 차를 통째로 구매를 하셨던 분인데 적성이 안 맞으셔서 정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구매하신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, 적성이 안 맞으면 빨리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이분도 그 당시에 계약을 했을 때 자기가 더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이 많이 드신다고 하셔서 저렴했던 차량으로 구매를 하셨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적성에 맞으면 차량을 업그레이드 하신다고 하셨는데 딱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도 포기하시고 직장으로 돌아가셨습니다. 자 요거 경기도 이천으로 가서 1톤 윙바디 영업면허 달려있는 거 어떤 차량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경기도 이천으로 출발! 이름 좀 하셨어요? 1월부터 4월까지. 그때부터 차 쭉 세워주신 거예요? 네. 안전운전하세요. 하이패스 단말기. 조금만 더 뗄게. 그때 그대로라 뭐. 잘했어요. 브레이크 라이닝이요? 브레이크 라이닝. 네. 엔진 오일도 다 발레. 계속 써드리고. 여러분 경기도 이천 와서 17년식 봉고스리 윙바디입니다. 주행거리는 22만km 정도 운행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미션은 오토미션. 저희가 6개월 전에 영업면허 뭐 포함해서 판매했던 차량이고요. 다시 재매입을 했습니다. 연식이랑 주행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차가 저렴합니다. 저렴한 금액으로 시작을 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연락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이천에서 1톤 영업면허 뭐 포함해서 매입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